무좀 있어가지고? 아니요, 물집 생겨가지고. 아.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왜냐면 이게 나중에 운전하다 보면 슬리퍼가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네. 안전벨트 안 매세요. 안 매세요? 운전수 조금 매요. 네. 자, 이게 채점기입니다. 네. 총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합격? 80점. 어이, 공부 많이 했네. 시간은 전체 코스, 여기 이게 코스예요. 네. 코스 순서를 도는 건데, 네. 요 9분 56초에 끝내시면 네. 돼요. 네. 5초 초과할 때마다 3점씩 감점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만 떼도 시간이 충분하게 되긴 되지만, 뭐, 너 신호등도 걸리고, 내가 혹시라도 운전하다 실수하거나, 주차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엑셀을 좀 밟아서 시간 단축을 하면 돼요. 네. 몇 킬로까지? 20 이하로만. 예, 20 이상은 저 가속 구간만 20 이상이고 나머지 다 20 이하로 가야 돼요. 뭐 17km 가도 되고 16km 가도 돼요. 네. 자, 여기 좌석 두 개가 있죠, 말발굽. 이게 밑에 센서가 두 개, 오른쪽 앞바퀴, 뒷바퀴에 센서가 두 개 있는데 그 센서가 지날 때마다 이 도로가 땅이 갈라져 있어요. 그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걸 통과하면서 이게 감점되는 방식이에요. 채점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내가 도로가 갈라져 있는 우리 좌석을 심어놨는데 거기 한 22개를 심어놨는데 앞바퀴 센서는 22개를 지났는데 네. 뒷바퀴 센서가 하나를 지나쳐 가버린 거야. 네. 그러면 하나가 우리 시험 볼 때도 하나 다 밀렸으면 다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실격이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잘 가야 되겠죠. 그죠? 요건 네. 깜빡이 표시고요. 네. 요건 기어, 이건 네. 전조등, 하향등, 상향등, 요건 네. 와이퍼, 요건 시동이 꺼지니까 빨간불 들어있죠. 그죠? 네. 빨간불 들어 시동 꺼졌다는 거고, 이건 주차 브레이크, 요건 안전벨트.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차에 타면 의자부터 맞출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그 차에 타면 여기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딱 올리고 핸들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아,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요 브레이크 있죠? 네. 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옆으로 길어요. 그래서 네. 절반만 밟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냥 뒤꿈치 땅에 내려놓고 앞꿈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12시, 2시, 12시, 2시. 12시, 2시,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 만약에 거리가 좀 짧다고 느껴지면 약간만 좀 옮겨가지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잡고 당겨서 핸들 하단 커버와 주먹 하나 정도 네. 들어오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그 오른쪽 등받이 있죠? 운전해봤을 때 알죠, 그죠? 네. 등받이를 올려서 이 핸들을 12시 잡았을 때 팔이 한 160도 정도 되게. 또는 팔을 쭉 뻗었을 때 여기 손목 눈금 있죠? 네. 눈금 여기 딱 걸쳐지겠다. 아. 이렇게. 그럼 내가 돌릴 때 이렇게 팔이 약간 굽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등받이 조절해 주면 돼요. 네. 그리고 안전벨트 쭉 해서 딸깍 소리 날 때 가끔 시험 보다 보면 이 안전벨트 제대로 안 꼽아가지고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실격돼. 딸깍 소리 나게. 알겠죠? 이렇게. 네. 딸깍 소리 나서 여기 꺼져야 돼요. 이렇게 꺼졌죠? 그지? 네. 네. 그죠? 자, 보세요. 그죠? 그죠? 아. 네. 이렇게 센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자, 한번 강제로 제가 채점기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설명하려고. 잠시 후 시험을 네, 이렇게 하면 네. 시험 볼 때는 이거 누르면 안 돼요. 네. 여기 보면 빨간 불이 보이죠? 네. 빨간 불은 내가 지금 이 과제를 해야 되는 과제를 설명하는 진행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남아 있는 과제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요 과제가 끝나면 이게 초록불로 바뀌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세 가지 색상은 초록불은 끝난 거, 빨간불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과제, 그 다음에 파란 건 남아있는 과제. 그래서 우리가 운전장치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랜덤으로 시켜놔요. 이게 뭐냐면 기어변속, 요거 기어변속, 그 다음에 여기 와이퍼, 그 다음에 여기 방향지등, 화살표 보이죠? 네. 방향지등, 그 다음에 등, 전조등.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랜덤으로 시험 보는 거고요. 네. 네 가지가 끝나면 이제 출발해서 이 코스를 도는 겁니다. 네. 거리는, 시간은 9분 56초에 끝내야 되는 거고, 출발해서 언덕에서 한번 멈췄다 가야 되고, 교차, 그 다음에 주차, 속도 올리고, 가속구간 네. 속도 줄이는 거, 돌발은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랜덤으로 나오고요. 종료까지. 네. 알겠죠? 이제 돌발은 여기 출발하자마자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네. 또 경사 끝나서 나올 수 있고요. 그냥 교차로 끝나고 나올 수 있고요. 주차 끝나고 나올 수 있고요. 가속과 끝나고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다섯 군데 돼 있는데, 자, 아까 우리 파란색 보였죠? 네.
파란색이 여기 위에 이렇게 파란색이 여기 위에 뜨면 네. 여기 파란색 파란색이 떴죠. 네. 그러면 요 출발했을 때 중간에 돌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 내가 가다가 측정기 봤다. 어 파란색 떴네. 그럼 돌발 안 나오죠. 그럼 이제 엑셀 살짝 밟아서 시간 단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 알겠죠. 근데 여기 빨간 불일 때는 요 뒤에 돌발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알겠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측정기만 잠깐 봐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동 거는 거, 우리 아빠 차는 아마 스마트키니까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었겠지만, 네. 얘는 브레이크 안 밟아도 걸려요. 아. 예, 락이고 잠긴 거고요. ACC. 액세서리에 저는 건 거, 내비라든가 라디오에, 오는 차에 저는 건 거. 그래서, 뭐, 깜빡이도 들어오기도 하고, 예, 그럽니다. 스타트는 시동을 걸고요. 이게 키가 다시 온으로 원위치 될 거예요. 보세요. 하나, ACC 액세서리, 온, 차에 전원. 그죠? 하고 놓으면 딱 그런 거죠. 원위치 되죠. 네. 그리고 여기 바늘 보이죠. 네. 이게 엔진 회전기예요. 시동을 걸면 이 바늘이 올라가요. 네. 올라가죠. 네. 사람 놓으면 돼요. 이해됐죠? 네. 이거 속도 계고. 네. 자, 이제 출발을 좀 해볼 거예요. 요거는 파킹 주차 네. 모드. 네. R 이건 뒤로 가는 후진 모드. 요거는 톱니바퀴. 이게 톱니바퀴 물려서 돌아가면서 이 바퀴 측에다 동력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걸 잠깐 빼놓는 거예요. 중립을 놓으면 차는 평지선 안 굴러가지만 내리막은 내려가거나 뒤로 밀리시기도 해요. 아, 드라이브는 T는 주행 모드. 네. 차가 브레이크 때문에 갑니다. 여기 이제 크리프 기능이에요. 기본 속도만 나오는 거예요. 이 속도로 시험 보시는데 여기 좀 느리다고 생각되면 엑셀을 밟는데 여기 왼쪽 판을 보이죠? 이게 네. 엔진 회전기라 그랬죠? 네. 2000이 안 넘게. 살짝 1500 정도만 이렇게 밟아주는 거 아, 괜찮아요. 이 정도만. 네. 그죠? 2000 안 넘게. 그죠? 네. 1500 정도. 네. 이렇게 밟았다 뗐다 하면 좀 더 속도 올라가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시간 단축. 브레이크는 차를 멈추게 하는 거고요. 완전히. 네. 엑셀은 속도를 올려주고 또 떼면 내려가죠. 네. 속도가 줄고. 이게 엔진 브레이크예요. 네.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 사이드 미러. 네. 와이퍼는 이거 비올때 닦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움직여요. 이렇게 그죠? 손을 닦고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깜빡이는 이렇게 좌측 깜빡이 끌 때는 툭 우측 깜빡이 이렇게 어. 가지고 놀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자 핸들 돌리는 거 설명할게요. 네. 핸들 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 방법 손을 그냥 밀어서 하는 논크로스법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아빠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밀면서 자꾸 왼쪽을 보면서 보여요? 네. 이렇게 우리 수학에서 가로 있죠. 가로. 네. 가로라 생각하면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똑바로 가는 거는 내 오른쪽 무릎이 가운데로 가게. 가운데로 네, 그렇게. 아니 왼쪽 노란색 있죠? 네. 왼쪽 노란색이 손등을 스쳐가듯이. 아. 네. 다시 해볼게요. 자, 커브길에서는 엑셀 밟지 말고 발을 네. 브레이크로 얹고 이렇게. 네. 빠르면 속도 줄여도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왼쪽 보면서 손 보세요. 바로 보이죠, 이렇게? 네. 핸들가 안 잡고 그냥 가볍게, 그죠? 이렇게. 네. 다시, 이제 이 노란색이 앞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첫 번째 핸들 돌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핸들 돌리는 방법은 크로스법. 손을 교차한다 해서 크로스법 교차하거든요. 손을 어떻게 교차하는지 잘 보세요. 아빠는 이렇게 아마 운전하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왼쪽, 똑같이 왼쪽 보면서 손 잘 보세요, 손. 아. 그죠? 네. 이렇게. 빼놓는 거, 이렇게. 네. 이렇게 있지 말고. 네.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다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바른 지고 빠르면 속도를 좀 다운시키면 돼요. 이렇게 네. 자 보세요. 핸들 다시 그래서 또 가볍게 그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필요한 만큼. 그래서 얘가 이제 핸들 타이밍이 늦을 수도 있죠. 사람이 네. 뭐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요 초보니까지. 그럼 네. 핸들 타이밍이 늦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네. 내가 핸들을 돌리는데 늦은 거야. 멀어진 거야. 그래서 늦었네. 브레이크 쓰면서 아. 그죠? 네. 브레이크 쓰라고 있는 거니까 네. 그죠? 네, 이렇게 브레이크 쓰는 게 중요해. 그럼 안전해지면 다시 엑셀 살짝 주면 돼. 네. 네, 이제 본인이 운전할게요. 어? 네, 본인이 해야지 안 할 거예요? 아니 해야죠. 본인 빨리 해야지.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비상 깜빡이에요. 네. 이렇게 숨어. 브레이크 발언 줘보세요 먼저.
멀잖아. 아. 자, 다시 핸들 잡고, 핸들 잡고. 핸들 잡고, 밑에 발행해 줘서, 좀 당겨. 브레이크 발언 잡고. 편하게 앉아야 괜찮아. 좀 더 올려. 한 칸만 더 당깁시다. 됐어요. 됐어요. 그만. 이제 브레이크 발언 잡으세요. 오케이. 이제 엑셀 한번 이렇게 밟아보세요. 뒤꿈치는 그대로 놔두고, 세게 말고 살짝만. 조금만 더 왼쪽으로 발언. 조금, 아니, 브레이크 먼저 발언 잡으세요. 조금만 더 왼쪽으로. 아니, 뒤꿈치도 좀 왼쪽으로. 아. 조금 위로 올라가요. 그렇지, 됐어요. 그 정도. 예, 그 정도. 거기 이제 기준점이에요. 네. 거기서 뒤꿈치는 안 움직이고 앞꿈치만 움직이는 거예요. 앞꿈치 올라가 보세요. 그렇지. 살짝만. 됐어요. 자, 이제 12시 한번 잡아보세요. 12시 핸들 잡아보세요. 여기 12시. 12시. 손이 좀 멀죠? 등받이 한 칸만 세울게요. 왼쪽에 있어요. 등받이 한 칸만. 자, 자. 살짝. 그렇지. 그 정도. 됐어요. 잡아보세요. 오케이. 손가락은 바깥으로 빼고. 아니, 이 손가락. 엄지. 그렇죠. 됐어요. 너무 고개를 붙이지 말고 고개 약간 드는 거예요. 손바닥 하나 떨어지게. 알겠죠? 네. 뒤에 바로 붙이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잡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는 그렇지. 거. 원래 띄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고개 돌릴 때도 바로 이렇게 탁 돌아가잖아. 근데 이렇게 봐봐요.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매려서. 보세요. 이러면 이래 되거든. 이래. 이게 아니라 약간 손바닥 떨어져서 이렇게 칠 때도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이해됐죠? 이렇게 봐야 될 때도 있거든. 아빠 잘 보시면 운전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 알겠죠? 네. 나중에 졸려. 네. 자, 안전벨트 매시고 이제. 의자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딸깍 소리 나게. 자, 이제 주차 브레이크 한번 내려볼게요. 브레이크 밟고 내려볼게요. 들면서 버튼. 이렇게. 그렇죠. 이거 내려요. 완전. 그렇죠. 꺼졌죠, 그죠? 꺼졌죠, 그죠? 네. 자, 브레이크 밟고 D. 버튼 눌러서 D. 이제 두 손 잡고 앞에 보고 손가락은 바깥으로 빼는 거라 그랬죠? 엄지. 이제 브레이크 떼보세요. 앞에 보고 멀리 보고 땅 보지 말고. 자, 브레이크 힘 빼요. 완전히. 똑바로 가는 것부터 할 거예요. 다 빼도 돼요. 네. 자, 손님 잡고 있고 놓으면 안 돼요. 네. 자,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 화살표. 본인, 예, 저 멀리 화살표. 저 멀리 화살표 보이죠? 저기 맨 끝에? 맨 끝에. 끝까지 보는 거예요. 알겠죠? 아, 네. 예, 보이죠? 끝에 살짝. 네. 오른쪽 무릎 보세요. 느낌에. 감. 예, 땅을 보지 말고 그냥 오른쪽 느낌. 느낌으로 아주 가운데로 가는 느낌 들죠? 그죠? 무릎이. 아. 예,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그 다음 왼쪽 노란 선 잘 보세요. 멀리. 왼쪽. 내 손등을 스쳐가는 느낌. 예. 그리고 밑에 바닥에 종자라는 글자 보이죠? 종이요? 예. 아, 종이요? 예, 종자 보이죠? 종자? 네. 그게 본인 몸이야. 본인 몸이 그렇게 중앙과 왼쪽 노란 선 사이로 가는 거예요, 본인 몸이. 이해되셨어요? 아니에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아니, 말로는 이해하는데, 그냥 대충 몸은 알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본인 몸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보세요. 자, 스탑. 선생님이 잘 서 있는 데를 잘 보세요. 편안하게 보고. 선생님 서 있는 거 잘 보세요. 우리가 차에 타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이게 트랙을 달리는 거야. 쉽게 생각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범퍼패 타봤잖아, 그죠? 아니요. 안 타봤어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 떼보세요. 이게 에어컨이 안 나와서 좀 열어놔요. 아, 소리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스탑. 잠깐 스탑. 설명 들어갑니다. 네. 자, 노란선 왼쪽 흰선 점선 보이죠? 여기, 네. 예, 앞에 보이죠? 네. 자, 아직은 우리가 왼쪽으로 갈 건데, 아직은 네. 핸들을 꺾으면 안 돼. 생각보다 멀리 있어요, 지금. 네. 저 흰 점선이 네. 안 보이면, 네. 안 보이면 핸들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돌리는 타이밍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돌리지 마세요. 네. 자, 브레이크 떼보세요. 네. 자, 여기 점선이 안 보이면 자, 스탑 해보세요. 스탑. 네. 자, 이제 기다려 멈추고 네. 선생님 잘 보세요. 네. 방금 제가 걸어가는 거 봤죠? 네. 실제로 내가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얘를 조정하는 것 뿐이에요. 네. 걸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발로 노란선 가리켰죠? 네. 그 노란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아. 아까 처음 올 때는 앞만 본 거고 이 선이 안 보이면 저쪽 왼쪽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브레이크 떼보세요. 네. 자, 이제 왼쪽 선을 보세요. 저쪽이 멀리. 네. 자, 이제 손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손 올라오세요. 브레이크 힘 빼고. 이 손을 편안하게 열듯이. 그렇지. 네. 예.
그리고 밑에 네. 사이드 미러 밑으로 보면 네. 사진 어떻게요? 다시 기다려보세요. 네네. 여기 보면 네. 팀 전선 보이죠? 네. 이 점선이 사이드 미러 요 사이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네네. 이해됐죠? 거울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어. 여기 밑에. 그렇지, 보이죠? 그죠? 네. 보이죠? 자, 브레이크 떼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하죠, 계속. 그죠? 네.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사라질 거예요. 네. 이제 앞을 보세요. 네. 앞에 보면 노란선 보이죠? 이걸 보고 푸는 거예요. 브레이크 떼고. 응. 아. 주황선. 주황선. 예, 네, 브레이크 떼세요. 네. 그 속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네. 아 선을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예, 내 몸이 오른쪽 선이 아니라 왼쪽 바깥쪽 선을 따라서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처럼 네. 육상 선수처럼 따라 뛰는 거라 생각하면 돼. 이제 왼쪽 네. 보고 왼쪽 보고 네 밑으로 선이 보일 거예요. 네. 그렇지, 그만 막 돌리면 안 돼. 네. 넘어가 버려요. 네. 이제 앞을 보세요. 안 네. 보여요. 앞을 보이죠? 네. 자 멀리 보세요. 멀리. 멀리. 풀면 네, 되겠죠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한번 밟아볼 거예요. 엑셀 한번 살짝 밟아볼게요. 뒤꿈치 움직이지 말고. 아, 네. 아까 기술적으로 움직이지 말랬죠? 네. 엑셀 살짝 밟아보세요. 그렇지, 그죠. 오, 좋아. 이제 엑셀 힘 빼고. 네. 그러면 줄죠, 이렇게 속도가. 네. 아, 그죠? 이렇게 이 원리에요. 네. 다시 엑셀 살짝. 살짝. 좀 더 밟아봐요. 네. 다시 이제 브레이크 밟아주고, 커브 끼니까 이제 브레이크 밟아주고, 살짝 눌러봐요. 멈추지 말고. 네. 그렇죠. 이제 떼고,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이제 선이 안 보이면 왼쪽을 보면서 왼쪽, 밑에 선도 보고 눈이 왔다 갔다 막 돌리지 말고 아, 막 돌리면 많이 들어가요. 아, 네. 우리가 핸들 다 돌리면 45도가 꺾여요. 아, 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이제 보고, 선 보고, 그렇지, 천천히.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핸들은 네. 차 속도에 비례해요. 차가 네. 느리면 핸들도 천천히. 차가 빠르면 핸들도 빨리. 아, 알겠죠? 네, 브레이크 떼고. 자, 손 안 보이죠? 왼쪽 보고 주면서. 아, 네, 조금씩. 네, 손을 약간씩 올리고. 그렇지. 편하게 잡으면 돼요. 그렇죠. 네. 손 빼주고. 그렇죠. 그렇죠. 손이 멀어지면 돌려야 되겠죠. 그죠? 이제 손 빼주고. 그렇죠. 이제 안 돌려도 돼. 네. 이제 그래서 그대로 이제 밖에 꺾인 상태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보세요. 네. 자, 노란선 들어오죠? 네. 내 몸 쪽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손을 편하게.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또 엑셀 밟고. 엑셀 밟고. 다시 떼고, 너무 20 넘으면 안 되니까. 아, 네. 힘을 빼고, 엑셀만 딱 떼면 돼요. 네. 발을 어디 둘지 뭐 헷갈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엑셀을 밟으면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서 속도가 붙는 거고, 네. 빼면 엔진 회전수가 다시 떨어지고, 네. 중력과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내 몸이 어떻게 하는지 자꾸 느끼세요. 그리고 네. 핸들은 꽉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조금 조정을 해줘야 돼요. 네. 도로가 이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다시 선 보이죠? 네, 이제 네. 안 보이면 왼쪽 보고, 네, 보고 이제 조금씩 밑에 선이 보일 거예요. 그 볼을 따라간다 생각하고. 그렇죠. 이제 멀어지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앞에 해보고 천천히. 그렇죠. 빨라. 핸들이 너무 빨라. 네. 핸들이 너무 빨라. 차가 느리잖아요. 그치? 네. 해가 휙 돌려버리면 일로 쏠려버려야 알겠죠? 네. 자, 이제 왼쪽 보고 조금씩 선을 보면서 돌리고. 그렇지. 그렇지. 네, 좀 더. 선이 멀어지게. 될만. 네.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이제 천천히 풀고. 그렇죠. 이제 엑셀 밟고. 멀리 보고. 아유. 세게 밟지 말고. 이거 가볍게. 네. 너무 엔소리가 웅 들리면 안 돼요. 네. 그렇지. 적당한 소리. 적당한. 약간 웅. 그죠? 웅 하면 엔진 회수가 엄청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막 급발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치? 오, 좋다, 이거 좋다. 오, 브레이크. 브레이크. 속도 약간 다운 시키고. 떼고, 왼쪽, 왼쪽, 왼쪽 보면서 네. 막 돌리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선을 따라가듯이. 이제 네. 그만 돌리고. 이제 앞을 보면 스무가지. 차고, 차차히 그리고 그렇지. 오케이. 약간 쏠렸다, 그죠? 네. 핸들이 약간 빨랐다는 얘기예요. 네. 일단 다시 원위치 해주면 돼요. 네. 다시 왼쪽 보고 돌리세요. 아, 여기. 네. 자, 이제 몇 번. 손을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네. 멀리 가면 핸들이 많이 돌아가요. 짧게, 짧게. 끊어지듯이. 네. 그렇죠. 손 위에 바로 이렇게 가도 돼. 아, 예, 꼭 그 정답 없어. 아. 뭘 꼭 뭐 몇 센치 띄우고 잡는 거 아니에요. 아, 바로 위에 포개도 되고, 알겠죠? 네. 예, 핸들은 편안하게. 바로 위에 포개도 괜찮아요. 손을 그냥 서로
체인지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죠? 네. 뭐 정답 없는 거. 엑셀 살짝 밟고 두 번만 더 돌고 우회도 돌아볼게요. 네. 오케이. 이제 엑셀 떼고 네. 20 넘으면 안 되니까. 네. 네. 어렵네요. 아니 잘하고 있는 거 있어. 엑셀 밟지 마세요. 아, 발 브레이크 언제 놓고. 아, 브레이크. 이렇게 굴러가죠. 이걸 네. 관성주행이라고 그래요. 관성주행. 네, 우리 고등학교 때 관성이라고 배워왔을 거예요. 어. 관성으로 주행하면 돼. 네. 네. 자전거 탈 줄 알죠? 자전거요? 네. 자전거 탈 줄 알아요. 네, 자전거도 왜 달리다가 페달 돌리다가 네. 내리막에서 페달 안 돌리잖아. 네, 쭉 맞아요. 내려가죠. 그게 관성주행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그런 걸 이용할 줄 알아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원리는 같아요. 네. 자전거도 핸들 편하게 막 돌리잖아요, 그죠? 네. 막 돌리잖아요, 빠르게. 아, 너무. 많이 돌렸죠, 그죠? 네. 넘어가 버리니까. 앞에 보고. 그래서 풀 때는 앞을 보고 푸는 거예요. 앞을 보고. 꺾을 때는 그 꺾는 데를 보는 거고. 네. 엑셀 한번 또 살짝 밟아보고. 그렇지. 약간만 왼쪽으로. 본인은 가운데 들어오면 안 돼요. 아, 네네. 항상. 가운데 안 들어가죠. 오른 무릎이 중앙에서,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도 괜찮아요. 이렇게. 네. 이제 브레이크 발 얹고. 엑셀은 잡았어요, 방금. 네. 그리고 자신 없으면 속도 줄이면 돼요. 네. 그래서, 손 너무 멀리 잡지 말고. 멀리 잡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앞에 보고 풀고. 앞에 보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네. 맞죠. 한 번 더 왼쪽으로 가야죠. 네. 자, 이제 왼쪽 보고. 왼쪽 보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만. 오케이. 아, 오케이. 브레이크 느리고. 이게 차가 기본 속도 많이 느려요. 그럴 때는 뭐, 엑셀을 살짝만 줘도 돼요. 네? 네. 이제 엑셀 살짝 밟고, 직선이니까. 네. 아이고. 살짝 빨리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맞아요.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다 해요. 네. 자, 여기서 좌회전 해볼게요. 좌회전이요? 네, 똑같아요. 아. 노란선 안 보이면, 주황선 있죠? 네. 주황선 안 보이면, 횡단보도 안 보이면 왼쪽 엑셀 떼고. 지금요? 네, 떼야지. 좌회전 한다, 일단. 아. 똑같아요, 원리는. 밑에 노란선은 없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네. 횡단보도 안 보이면 돌리죠. 자, 이제는 우회전 설명할 거예요, 우회전. 네. 멈춰요? 아니요, 계속 가세요, 아, 우선은. 네. 바로 브레이크 언제 넣으세요? 네. 설명할 거니까. 자, 오른쪽 돌려보세요. 자, 왼쪽, 중앙선 잘 보세요, 중앙선. 중앙선 잘 보이죠, 이거? 네. 브레이크 떼고. 네. 저 멀리 중앙선 보세요. 멀리. 네, 왼쪽 돌아서 보이죠? 네. 설명 들어갈게요. 네. 자, 우회전도 마찬가지 꺾는 타이밍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타이밍. 네. 자, 왼쪽에 있는 게 중앙선.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자리선이에요. 가장자리선. 좀 더 가서. 네. 바로 브레이크 놔주세요. 괜찮아요. 저거 피할 거 없어요. 네. 스탑. 자, 끝나 정지. 네. 자, 사진. 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연석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꺾이죠? 네. 여기 잔디 보이죠? 네. 저 잔디가 안 보이면 정지. 안 보이면 정지. 네. 그리고 네. 안 보이면 바로 정지하세요, 그냥. 여기서. 안 보이죠? 저거 안 보이면 정지. 안 보여요. 네, 정지, 오케이. 자, 여기가 안 보이면 이제 돌리는 타이밍이 된 거야. 돌리는 타이밍 됐는데, 노란선도 보세요. 노란선도 보면 방금 후진 넣어볼게요. 브레이크 때 보세요. 네. 자, 노란선 잘 보세요. 네. 자, 노란선이. 꺾이죠, 저렇게, 그죠? 자, 자, 여기 오른쪽 안 보일 때 다시 정지할 건데, 노란선도 잘 보세요. 네. 출발. 출발. 노란선 잘 보면서, 안 보이면 정지 스탑. 정지. 아, 노란선이, 저... 노란선이 이렇게 들어온 거 많이 있죠? 여기, 워시행 있는 데까지 싹 들어왔죠, 노란선이. 네. 아까 이렇게 있는데, 딱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네. 직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리가. 네. 네. 자, 여기 이제 돌리는 타이밍인데, 이때 핸들을, 네. 자, 보시면. 자, 핸들 잡으세요. 자, 요게 90도예요. 90도. 그죠? 90도죠? 네. 자, 이렇게 하면 135도예요. 네. 그러면 이 손을 살짝 바꿔줘요, 이렇게. 어? 손을 바꿔줘요. 자, 봅니다. 예. 자, 우선, 이렇게. 자,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서 많이 돌아가면 안 돼요, 처음에는. 왜냐면, 여기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멀어요. 멀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손이 절대로,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안 된다는 아, 얘기예요. 알겠죠? 네, 네. 많이 네.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135도만 네, 돌려주고, 네. 그 다음에 저기 노란선을 보면서 돌 거예요. 한번 브레이크 떼보세요. 네. 안 부딪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노란선 저 두꺼워지죠? 네. 그러면 조금씩 돌리는 거예요. 아. 그 핸들을 나눠 쓰는 거예요. 네. 편하게.
이렇게 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핸들은 어떻게 쓰라고? 나눠 쓰라고. 나눠 써요. 아직 초보니까 한 번에 쓰려 하지 말고. 네. 아, 이제는 안 멈추고 돌릴 거예요. 네? 자, 돌려요. 어? 핸들 어디? 쳐다보지 말고. 뭘? 이제는 안 멈추고 돌릴 거라는 거예요. 아, 안 멈추고. 네. 똑같아요. 저기 보면 네. 잔디 보이죠? 네. 또 안 보이면 자 보세요. 노란색 보세요. 네. 자 안 보이면 135도 바꾸고 자 이제 또 노란색 보이죠? 네. 돌리 이렇게 나눠서 알겠어요? 네. 한 번에 돌리는 건 나중에 배울게요. 네. 아직은 초보라서 자 풀고 이렇게 돌면 돼요. 네. 그래서 좌회전 아까 잘해줬고 우리 네. 우회전만 잘하면 은전 다 배운 거야. 어, 네. 알겠죠? 네. 엑셀 한번 밟아봐요. 그만 밟고 네, 신호등 지금 무시할게요. 네. 시험 볼 때는 신호등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아 여기서 밟아요 엑셀? 아니 아니 저 앞에 차 있으니까. 아, 네. 저기서 또 우회전 해볼게요. 아 여기 두 번째 칸. 저기 저 차 따라갈 거예요. 아, 저 여기 차... 주차하는 거고 나중에. 네.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네. 몇 번만 내가 도와주고 이제 본인 혼자 할 거예요. 본인 노란색만 잘 보세요. 오른쪽 연속하고 잘 보세요. 오른쪽 연속 기다리세요. 도와줄 거예요 지금은. 네. 자 이렇게 앞에 노란색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네. 오른쪽 보고 네. 자 여기서 안 보이면 135도 그죠? 왼쪽 보고 노란색 보이죠? 네. 따라 돌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돌면 그렇죠. 이제 원위치 천천히 그렇죠. 예, 아, 한 번 더 해볼게요. 빨리 네. 할 필요 없어요. 네. 자, 한번 해볼게 이번에. 아니죠. 자, 오른쪽이 요거 안 보이면 잔디 안 보이면 135도 돌려요. 그 다음에 저기 노란색 보고 따라서 이렇게. 오 좋아. 또 조금 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나눠 쓰세요. 네. 이 손은 빼놔 그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꼬여 있으면 불편하죠. 네. 손을 아무데나 편하게 잡으면 돼요. 네. 알겠죠? 네. 엑셀 한번 밟고 부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자전거 탔다 생각해요. 네. 자전거 탔다 생각하고 이 화살 도로 절반을 잘라서 네. 오른쪽 반 없다고 생각하고 아, 네. 오른쪽 반은 없다 생각하고 네, 그냥 자전거 타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 여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자, 이제 브레이크 발 속도 다운 더 줄여도 돼요. 네. 빼고 네. 자 이제 안 보이면 돌리고 그렇죠. 아. 브레이크 떼고 여기 네. 선 노란색 보면서 이제 그렇지 그만 안 돌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노란색 내내도 지금 보이거든요. 네. 손 보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원래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초보라서 아, 네. 하다 보면 이제 적응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지 네. 몇 번 감 잡으면 이제 감이 딱 올 거야. 네. 자 오른쪽 안 보이면 돌리고 스탑 한번 멈췄다가 또 노란색 보이죠? 돌리기 네. 시작. 그렇죠. 잘했어. 잘하네. 걱정 없네. 응. 알았어. 걱정하면 아, 다 걱정하지 마. 네. 자, 엑셀 밟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요. 잘해주고 있어요.